생각보다 걸러는 거.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 기자회견은 밖에서는 주가 조작, 안에서는 노조 탄압, 노조 탄압 불량기업 도이치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함께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취지설명, 연임 발언, 도이치아우토 노조 탄압, 규탄 조합원 발언, 규탄 정당 발언,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언은 별도의 순서 소개 없이 본인의 순서에 따라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아우토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로 포르쉐 차량을 수입, 판매,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도이치아우토 소속 직원들은 2022년 3월 직장 내 괴롭힘,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회사 측과 교섭을 30여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업무방해 등으로 몰아 조합원 및 지부 간부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노조 혐오를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이 일부 요구안을 철회하면서까지 노사 간의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고소고발권에 대해 끝까지 판결을 받겠다며 다시 한번 교섭을 엎었습니다.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노력마저 뒤집어버리는 도이치아우토, 도이치모터스의 노조 혐오에 조합원들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이치아우토 사측이 이같이 악랄한 반노동적 행태를 일삼는 것은 자본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도이치아우토 사측이 현 윤석열 정권을 든든한 뒷배로 믿고 이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진보당은 함께 밖에서는 주가 조작, 안에서는 노조 탄압, 노조 탄압 불량 기업 도이치모터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기자회견 연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최순영입니다. 도치모토스의 노동자 혐오와 탄압 행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아우토는 금속노조의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30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에 대한 노사 간 약속인 단체 협약에 대해 도치 아우토 측은 이미 법률로 제정된 사항만 인정하고 노동자 활동, 노동 조건 향상 등의 대부분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 임금 동결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섭의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노동자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협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고소고발을 지속하면서 교섭을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창원 등 지점의 지점장들은 직원에게 반말, 폭언, 비속어 사용, 사적 심부름, 실적을 이유로 한 해고 협박, CCTV 감시, 조합원 배제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사측도 인정하고 자체 징계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노동자과의 교섭에서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에 대해 조합과 지부 임원을 고소하여 조합원들이 개인 휴가를 내서 세계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서를 받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차 결함을 고객 인도 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민사 청구 이전까지 비슷한 사례에서 한 채도 같은 대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으로 조합원들을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핵심 간부에 대해 지점장 비조합원과의 갈등을 빌미로 징계를 위한 인사회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이토록 노동자들에게 반노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도이스 모토스 주가조작 혐의가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규탄함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차주의 도이치 아우토 부지회장 김성만입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도이치 아우토는 연매출 2조가 넘는 모기업인 도이치 모터스의 계열사이며 주가 조작 사건을 벌린 권오수 회장과 아들 권영민 대표의 친인척인 배현석 대표가 맡아 운영하는 포르쉐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년 전 22년 3월부터 30여 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도이치아우토 배현석 대표는 노동조합 요청에도 단 한 번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고 결정권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주요 간부들만 교섭자리에 나와 시간 끌기와 불성실한 태도로 아직까지 22년 임단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노조 가입한 직원 확인해서 가만 안 두겠다, 지점 폐쇄하겠다, 너희들 회사 못 이긴다 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작년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게 23년 4월입니다. 도이치아우토 조합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고 체불임금이 인정되어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체불임금 한 푼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아우토는 정부기관인 노동청 판단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이치아우토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못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도이치아우토 배현석 대표 또한 아직까지 검찰청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이치아우토는 생산 과정에서 생긴 차량 하자를 고지해 주지 않고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판매 후 고객이 발견한 차량 하자를 도이치아우토가 약 400만 원을 수리해 주고 수리 금액을 담당 직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업무를 가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한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도이치 아우토의 책임자는 아직도 신고인에게 보복성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고 도이치 아우토는 판매자와 분리 조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업무 배제와 보복성 가해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으로 대학병원 치료와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목적의 유급 휴가와 진료비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으로 직원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고 무시와 탄압으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저희 도이치 아우토 조합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서울시당 성동광진구의원회 위원장 강병찬입니다. 저는 지역의 정당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이라는 가전제품을 설치, 수리, 판매, 점검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책실장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중 중요한 것이 사측과의 교섭이고 저도 10년 전부터 교섭을 여러 회사에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회사 측의 교섭 태도,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탄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회의 수많은 사측과 자본들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회사의 여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도이치아우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주식시세 조종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심 판결문에 무려 37번 등장하며 계좌 3개가 48번이나 주가 조작에 활용되었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아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지난 3월 7일로 예정되었던 항소심 재판이 갑자기 총선 이후인 다음 달 25일로 변경되어 국민들의 분노한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부결에 이은 재판 연기, 지금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는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가 관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도이치모터스와 계열사인 도이치 아우토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노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기자회견의 제목처럼 밖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악덕기업, 안에서는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악덕기업, 도이치모터스, 도이치아우토의 오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이치아우토 대의원 안병찬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국가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싸움을 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겪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나라, 엄연한 불법인 주가 조작 사건의 중요 피해자를 검찰이 쥐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나라, 그 주가 조작의 주범이 저지른 임금체불 사건도 검찰이 쥐고만 있는 나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검사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생전 검찰에 갈 일 없던 우리가 검찰에 드나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쌍욕 먹으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임금 체계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검찰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노동조합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이고 노동자 권리는 똥친 작대기 취급받는 나라인 걸 미리 알았다면 노동조합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정글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모른 척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의 나라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치겠습니다. 회사가 막는다면 회사와 싸울 것이고 검찰이 뒤를 봐주는 것 같으면 검찰과도 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뒤를 봐주는 거라면 용산에 매일 쫓아가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회장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적당히 찍어 누르고 검찰, 경찰 조리 돌림하면서 쫄아서 그만둘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 정도로 까딱 없습니다. 우리가 별나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 금속노조로 뭉쳐있기 때문에 까딱 없습니다. 우리는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